점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디미방, 온주법, 산가요록, 주시시의, 우음제방 등 다섯 가지 문헌에 여섯 가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 디미방, 안동 장시, 1670년경이고요. 점감 청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찹쌀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죽을 쓴다. 2. 냉수에 좋은 누룩 두 대 섞은 것을 죽이 따뜻할 때 푼다. 3. 술독을 솜옷이나 이불로 두껍게 싸서 하룻밤 재워 익힌 후 짜서 사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술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음식 디미방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점감주로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찹쌀 두 대로 밥을 무르게 지은 후 묵은 누룩 3에서 4홉을 곱게 쳐서 섞는다. 2. 더운 곳에 잘 감싸주고 두고 자주 열어보면서 거품이 삭으면 찬 곳에서 식힌다 되어 있습니다. 온주법에 나와 있는 점감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자는 미상이고요. 1700년대 감점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글자들이 많아서 PC나 이런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여러 번 씻어 가루된 백미 한 말로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물 한 사발을 탄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또 방법 2. 방법 1은 밑술, 덧술 해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밑술 1은 여러 번 씻어 가루낸 백미 한 말로 만든 구멍떡을 삶는다. 2. 1에 누룩 3홉을 고루 넣고 밑술을 만든다. 덧술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고요. 팁은 7일 만에 너무 달아 좋지 못하거든 밑술할 때 끓는 물 한 사발을 넣는다. 7일 만에 꿀같이 달게 되니 찬데 두고 물에 타 마신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방법 2입니다. 여러 번 씻어 가루내어 백미 한 대로 만든 구멍떡을 익을 만큼 삶아 누룩 한 대에 고루 섞는다. 2. 떡 삶은 물이 마르지 않게 많이 넣어 그날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담근다. 3. 이튿날 밥을 무르게 지어두고 밑술에 섞어두면 7일 만에 청주가 된다. 추가 꿀과 같으니 밥을 고를 때 찹쌀 한 대에 끓는 물 한 사발을 타고 꼭지를 잘라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주걱이 필요하고요. 삼가요에 나와 있는 점감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순이 1450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이렇게 나와 있고요. 1. 찹쌀 한 마리를 씻어 물에 불려 죽을 만든다. 2. 죽이 식기 전에 누룩가루 두 대를 물에 타서 죽과 함께 버무려 항아리에 담는다. 솜저고리로 두껍게 싸서 온돌에 두고 하룻밤이 지나면 쓸 수 있다. 방법 2요. 1. 찹쌀 세 대를 가루로 만든다. 2. 물 세 복자를 솥에 붓고 팔팔 끓여 솥을 옮긴다. 3. 1의 쌀가루를 한 사람은 사계 숟가락으로 떠서
이 외솥에 넣고 다른 한 사람은 나무 주걱으로 재빨리 골고루 저어 섞는다. 4. 3의 죽에 노릇가루 9주움을 넣고 골고루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5. 항아리를 단단히 밀봉하여 두껍게 싸서 온돌에 둔다. 하룻밤 지나 맑아지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1에는 항아리 솜속으로 필요하고, 방법 2에는 솥 사기 숟가락 나무 주걱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조식 시의 연한 이 시, 19세기 후반이고요. 정감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찹쌀 두 대를 씻어 밥을 무르게 짓는다. 2. 묵은 누룩 두 옷을 가는 채로 친다. 3. 찹쌀 밥과 누룩가루를 버무려 더운 곳에 덮어둔다. 4. 거품이 끼어 있음 꺼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채가 필요하고요. 우음 제방 위상이고요. 1800년대 후기 정감주 이렇게 되어 있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찹쌀 두 대를 여러 번 씻어 밥을 무르게 짓는다. 2. 묵은 누룩가루 네 홉을 가는 채로 쳐서 버무린다. 3. 따뜻한 곳에 두껍게 덮어두고 거품이 생겨 익으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채가 필요합니다.